김종옥 선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끝점을 알면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행군을 할 때 몇 킬로 남았다. 그리고 다 같이 하고 있으면 참고 있어요. 그런 희망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덤빌 수 있고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골프를 배울 때 주변에서는 전부 다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분들도 끝점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아휴, 어드레스 배우고 셋업 배우고 팔 모아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백스윙 배우고 백스윙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공은 내 마음대로 날아가지도 않고 이러한 것들이 무한 반복되니까 골프는 그냥 어려운 스포츠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교습가로서 진짜 화가 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골프를 떠나는 거예요. 아우, 야, 나 그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되지도 않는 거 아유, 난 안 할란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골프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손님들이 없어지면 많은 동호인들이 없어지면 저한테도 손해고 또 골프같이 재미있는 운동을 직접 즐기지도 못하고 떠나는 분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골프는요, 절대로 백스윙으로 시작을 하면 안 돼요. 피니쉬로 시작을 해야 돼요. 피니쉬는 끝점이에요. 그래서 뭐 아유 유연성이 없으니까 초보 골퍼는 여기까지만 피니쉬 하세요. 아이고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오른발을 뗄 수 있어요. 떼는 게 또 피니쉬 모양이에요. 오른발을 뗄 수 있으면 피니쉬 여기까지 쫙 선수까지는 못 가도 이런 모양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피니쉬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동작의 끝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골프는요 어떻게 들어서 이걸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목표 지점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에서 동작이 어정쩡하니까 반드시 이쪽으로 돌아오세요. 이러한 목표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골프는 무섭지. 왜냐면 안 해본 동작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립도 마음대로 잡고 이렇게도 잡고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든 보고 그쪽으로 보내놓고 여기서 이 동작만 만드세요. 왜? 이게 동작의 끝점이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더한 동작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그냥 끝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보다 더 큰 동작이 없고 내가 처음부터 이 동작을 해보니까 어렵지 않네? 다만 어색할 뿐. 그러면 내 머릿속에 계속 그 끝점에 대한 과감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폼은 어색할 수 있죠. 처음 배웠으니까. 그런데 골프라는 운동이 폼을 만들어서 이쁜 폼에 플러스 점수를 주는 예술 점수가 있는 종목입니까? 아니에요. 일단 공을 앞으로 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하고 딱 만들고 맞지 이거였지? 이렇게 하다 보면 골프를 치게 돼요? 안 치게 돼요? 치게 되는 거예요. 왜 골프를 누가 그렇게 명분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이 재미있는 스포츠를 즐기지 못하고 종노릇이나 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게 교습가로서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저의 이 작은 울림은 크게 퍼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 주고 계신 분들만이라도 저와 함께 같은 생각을 해주신다면 골프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잘 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잘 친다는 거는요 스윙이 멋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죠. 어떻게든 앞으로 보내서 피니쉬를 하는데 나중에 딱 이런 피니쉬가 되겠죠. 보냈을 때 자주 플레이를 하면서 그 위기 상황, 누구에겐 위기, 누구에겐 위기가 아닐 수 있겠지만 즐기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스릴, 그런 희열, 그게 있을 때 골프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언컨대 여러분들 주변에서 지인들이 백스윙 얘기를 하면 무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타고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운동 능력이 있습니다.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피니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는 피니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골프를 좀 잘 치는 분에게 피니쉬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니쉬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백스윙이 뭔지를 반대로 찾아갈 때 여러분에게 정말 잘 맞는 골프를 찾을 수 있고요. 골프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악착같이 피니쉬로 골프를 치시고 피니쉬만 하십시오.
옥선생은 제 골프 커리어가 끝나는 그날까지 제 채널에 영상이 2000개가 넘게 있지만 앞으로의 영상은 모든 게 피니쉬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피니쉬는 단순히 여러분들께 피니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 골프 철학인 섀도우 스윙, 어떠한 특정 동작을 만들면 그러한 샷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 섀도우 스윙을 바탕으로 한 가장 기본인 피니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골프의 시작은 피니쉬입니다. 그래야 바로 나가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백스윙을 배우면 나 지금 어디까지 배웠어? 어디까지 배웠어? 반 배웠어? 뭐 4분의 3 배웠어? 드라이버 아직 안 배웠어? 드라이버를 왜 배웁니까? 피니쉬를 바로 하면 되는데 그냥 앞으로 쳐내고 피니쉬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 골프를 배우고 일주일 만에 머리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즐겁게 올릴 수 있습니다. 옥선생을 믿어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새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